샀어요. 시작하기 전에 내 얼굴 미스트 좀 뿌릴게. 잠시만요. 길을 봐달라고요? 알겠어요.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닌데. 자가 일어나서 좀 정신없긴 한데. 알겠어, 금방 봐드릴게. 팝콘 먹으면서 해도 되죠? 내가 없으면 길을 못 파시는구만. 알겠어요, 봐드릴게요. 일단 길 파기 전에 내가 길을 안 봐주면
오늘은 내가 쉬는 날이니까 특별히 깨끗하게 귀를 봐줄게요. 아, 이거 봐. 혹시 귀 긁었어요? 껍데기가 다 벗겨졌어. 상처 없네. 여긴 좀 살살 봐야겠다. 걱정 마. 하루 이틀 봐는 거니까 금방 깨끗하게 봐줄게요. 아, 먹고 있는 거 뭐냐고요? 캐러멜 팝콘. 그냥 팝콘 잘 안 먹잖아요. 캐러멜 팝콘만 먹잖아요. 괜찮아요. 저 손 씻었어요. 괜찮아, 괜찮아요. 귀에서 향기로운 캐러멜 향이 나겠지. 신경 쓰지 마세요, 신경 쓰지 마세요. 내 얼굴에 미스트 좀 뿌릴게. 요즘 또 날이 추워지니까 내 얼굴이 좀 건조해지는 것 같아서요. 일단 일단은 아까 보니까 귀에 상처가 있었어요. 면봉으로 일단 귀 주변을 깨끗하게 닦아줄게요. 역시 팝콘은 캐러멜 팝콘. 약부터 시작할게요. 뒤쪽에는 상처가 별로 없네. 놀라지 말고. 일단 여기까지 살살 물기 있는 거랑 이런 거 저런 거 닦아냈어요. 근데 안 팔린 지 오래돼서 딱딱한 게시가 많아가지고 쓰레기 이게 긁어내야 돼요.
반대편 여긴 상처가 있어가지고 괜찮으나 모르겠네. 조금 아파도 참아요. 될 수 있으면 안 아프게 봐드릴게. 쐐기게 좀 긁어내면 될 거야. 긁어내고 나서 마지막 한 번 더 닦고, 응? 맛있어요 팝콘. 안 날 거야. 안날 거 있으면 못 줘요. 안 날 먹을 거야. 야, 또 귀이게 엄청 많잖아요. 오늘은 이 중에 아까 딱딱한 귀신들이 많았거든요. 아까 딱딱한 귀신들이 많았으니까 오늘 이 녀석으로 귀신을 긁어내겠습니다. 아니, 내 손 깨끗해요. 아니, 괜찮아요. 걱정 마요. 귀 다 파고 나서 내가 또 깨끗하게 닦아줄게요. 왜? 뭐야? 아, 귀에서 캐러멜 향도 나고 좋구만. 괜찮아요. 이 캔디팝이라는 팝콘인데 여기 캐러멜 팝콘이 맛있네요. 정도는 있어요. 발만 나지. 귀지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. 근데 팔 게 많아야 재밌거든. 앞으로 한 번씩 귀 봐주고 할 테니까 나 쉬는 날이 어쩐지 얘기해요.
맛이 나네. 진짜 밝게 만다. 조금만 여기는 조금만 더 파면 될 것 같아. 좀 이따 더 파달라고요? 어? 번갈아 가면서 파면 되니까. 알았어. 여기도 좀 파다가 반대쪽 다시 남은 거 번갈아 가면서 파줄게요. 상처가 다 나서 파도 별로 안 아플 것 같아요. 영상 이거 딱지랑 이런 것만 정리를 깨끗이 하면 될 것 같아요. 좀 더 파야 돼. 나는 좀 쉬는 날이야. 시간 내서 파주는 건데. 상처 안 나게 잘 봤어요, 제가. 난, 지금 일어나자마자,
거의 지금 아침으로 팝콘을 먹고 있다고요. 내가 일반 팝콘보다 캐러멜 팝콘을 좋아하는 게 일반 팝콘보다 훨씬 바삭하고 달달하잖아요. 난 달달한 게 좋더라고요. 이제 한 번씩 봤으니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한 번씩 더 파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닦아줄게요. 금방 끝나요. 깨끗하게 그렇게 봐주는 거지. 족보는 꿋꿋. 여기만 남았네. 여기 엄청 깊숙이 있네.
여기 좀만 더 빠면 끝나요. 오늘은 이 정도만 걸고 줘도 충분히 잘 됐고 잘 파진 것 같아서 다음번엔 좀 더 여러가지 도구들로 많이 파줄게요. 언제든지 말해요. 여기 조금 먹다가 소독해주면 차가워요? 시원하죠. 반대편. 시원해요. 이 팝콘 괜찮아요. 엄청 달달해.
그럼 다음에 또 입혀줄 테니까 언제든지 찾아와요.